동화를 보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살았어요. 남매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남매에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흉년이 들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새어머니는 남매가 더욱 눈엣가시 같았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간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일 당장 아이들을 숲에 내다 버려요.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헨젤은 몹시 놀랐어요. 하지만 아무 이야기도 못 들은 척하고 밖에 나가서 흰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남매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꼬불꼬불 숲길을 따라가면서 헨젤은 미리 주워놓은 흰 돌멩이를 길에 톡톡 떨어뜨렸어요. 깊은 숲속에 다다르자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숲속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헨젤이 길에 떨어뜨린 돌멩이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어요. 두 아이는 돌멩이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지만 새어머니는 다음 날도 아버지를 부추겨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흰 돌멩이를 미리 줍지 못했기 때문에 헨젤은 들고 있던 빵을 조금씩 뜯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얀 돌 대신 빵 조각으로 표시를 해둔 것이지요. 그런데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바닥에 떨어뜨린 빵 조각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빵 조각이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새들이 다 쪼아 먹었나 봐. 겁이 난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헨젤은 오빠답게 그레텔을 위로해 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손을 꼭 잡고 길을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헨젤과 그레텔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배가 무척 고팠던 아이들은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곳에 과자로 만든 집이 있었거든요. 지붕은 케이크, 문은 초콜릿, 벽은 맛있는 비스킷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오빠, 이 과자 좀 먹어봐. 정말 고소하다. 이렇게 맛있는 비스킷은 처음이야. 헨젤과 그레텔은 지붕이며 창문을 가리지 않고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이놈들, 내 집을 먹어치웠으니 나는 너희들을 먹어야겠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무서운 마귀 할멈이 서 있었어요. 과자집은 마귀 할멈이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작은 방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요. 너는 너무 말랐어. 많이 먹여서 살을 포동포동하게 찌운 다음에 잡아먹어야겠다. 그레텔, 헨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여라. 알겠지? 늙어서 눈이 어두운 마귀 할멈은 모든 일을 그레텔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레텔은 마귀 할멈 몰래 맛있는 음식을 오빠에게 먹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마귀 할멈은 헨젤이 얼마나 살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헨젤이 갇힌 방으로 갔어요. 어디, 이제 먹을 때가 되었나 보자. 팔을 내밀어봐.
영리한 헨젤은 먹다 남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도 마귀할멈은 눈이 나빠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런, 그렇게 먹였는데도 아직 말라깽이라니. 배가 고파 도저히 못 참겠구나. 그레텔, 불을 지펴라. 마귀할멈은 화로 앞에 있는 그레텔에게 가서 말했어요. 영리한 그레텔은 화로 뚜껑을 조금 만져보는 척하면서 마귀할멈을 불렀어요. 할머니, 화로 뚜껑이 안 열려요. 도와주세요. 마귀할멈이 투덜대며 화로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레텔은 온 힘을 다해 마귀할멈을 뜨거운 화로 속으로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레텔은 오빠가 갇힌 방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보물을 잔뜩 챙겨서 마귀할멈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집을 찾아가지? 걱정 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바로 그때 아름다운 백조가 호수에서 헤엄쳐 나왔어요. 얘들아, 내 등에 타렴. 백조는 바로 언제나 하늘에서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내려다보던 어머니였어요. 백조는 아이들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는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백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빠다! 아빠! 헨젤과 그레텔은 반가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와 헨젤, 그레텔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헨젤과 그레텔이 마귀할멈에게 잡혀있는 동안 몹쓸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